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냐고요? 퇴근했어요. 오늘 해리포터 안 해요. 첼비치. 그렇게 누우면 못뼈 나가요. 요즘 나방 많이 키죠. 그럼요, 물 들어올 때 저어서 나의 매력에 절여버려야지. 뭔가 살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샐러드 먹는다고 몇번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해리포터 하나요? 아니, 오늘 안 해요. 뭐, 무슨 방송 할까요? 시계 이뻐요. 시계 예쁘죠?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은 아까 전에 저희 다 회의하고 짜장면을 다 같이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뭘안 먹었어요. 나 근데 귤좀 먹어도 돼요? 어차피 먹지 말라 해도 먹을 거예요. 코 이거 뭐 났어요. 오늘 피곤해서 해리포터 못 해요. 제 댓글 읽어주요. 그거 읽어주면 뭐 바뀌어요? 귤 좋아, 돌아왔다. 귤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귤이 집에 두 박스가 더 있어요. 양치 안 하고 자냐고요? 아니요. 술 먹었냐고요? 아니요. 저술안 마시는데. 귤 집에 두 박스 있어요, 두 박스. 오빠 오늘도 잼난 방송에서 자기 전에 틀고 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양치질 해갖고 지금 좀. 안녕하세요. 손 놀았냐고요? 귤 얼려 먹어봤나요? 코드 클리어 스포 좀 해주세요. 지가 스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스포를 해달라고 하네? 스포일링. 남의 걸 망쳐달라는 건데 그걸 내가 해줘야 되나? 과즙 흘렀어요. 무슨 과일 좋아하냐고요? 귤. 컨셉이요? 뭐 컨셉 없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힘드세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먹방이요? 멀쩡한 귤왜 얼려 먹어? 졸리면은 자는 거죠, 졸리면. 앞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곱슬이어가지고. 상하차 안 해봤어요. 저 아르바이트 안 해봤어요. 알바를 해야 될 때쯤 레슨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목걸이는 뭔가요? 목걸이가 이거죠. 저는 근데 이거 새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목걸이. 너무 낡기도 했고. 귤이 영어로 뭐게요? 미니 오렌지. 진짜 재미없다. 손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요? 아빠 닮았어요. 우리 아빠 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손이. 그리고 어렸을 때 손톱 안 뜯어 먹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뻐요. 안녕하세요.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귤은 거의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목걸이 선물 받은 건데 주문 제작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보나요? 아니요. 귤 달죠. 오늘 앞머리 좀 웃기긴 하네요. 웃겼다면 다행이네요. 아니요, 귤 엄마가 보내줘요. 이번 겨울에 귤 8박스 째요. 8박스. 은이 수명이 어딨어요? 화폐로 쓰이는데. 쓰였는데,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어려서부터란다. 저희 사촌 형이 제주도에서 있어가지고, 사촌 형이 시켜주는데. 사촌 형한테. 제가 귤을 좋아해요, 되게. 아, 저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집에 같이 사는 형들도 있고 한데. 제가 제일 많이 먹죠. 지금 한 박스 반? 네. 전 귤 진짜 좋아해요. 지금 집이 저 어디예요? 뭐 먹방이야. 그냥 귤이나 먹는 거지. 아니, 여덟 박스를 놓고 먹겠어? 그냥 두 박스씩 시켜놓고 다 먹으면 주는 거지. 피부요? 저 피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노래진 건가? 주제 없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그래 내가 답을 해드리지. 귤에 관한 TMI? 껍질이 두꺼운 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피어싱 자국 아니고 여드름 났어요. 추첨해서 팬한테 귤 한 박스 보내주기? 저 얼마 전에 귤 한 박스 보내드렸는데. 탕후루요? 저 탕후루 싫어해요. 해리포터 원서 샀어요. 아이고. 워쌉 신바. 워쌉. 성인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야? 뭐였지? 뭐였지? 모르겠어요. 짝사랑 해봐, 짝사랑 해봤죠. 귤 역사 자세히 몰라요. 대학교 신입생도 단톡방만 해도 친목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들어가기 좋죠. 친구가 저만 스토리 못 보게 해놓고 다음날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스토리 올렸는데 뭘까요? 몰라요. 래퍼든 여친은 왜 다 이쁠까요? 몰라요. 내 여친이 이쁘죠. 옛날까지 라방보다 기말 평균 99점 받았어요. 오, 쉣. 원래 음식은 차가우면 사람이 차가울수록 단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귤 얼려 먹으면은 그냥 먹는 것보다 맛이 없을 텐데. 조던 원 코디? 조던 원이면은 솔직히 좀 통바지여가지고 이 조던을 덮는 것보다 약간 조거 느낌이나 아니면 약간 딱 붙는 걸 입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어느 나라 가고 싶냐고? 동남아. 쭈미 나온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대학 가서 별별 사람 다 봤냐고요? 네, 병신들 주나와 봤어요. 아, 굳이 귤을 알파 MA1이요? MA1 저 알파 거 안 입고 로스코 거.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 나이키. 민초? 먹을 수 있어요. 양념치킨, 후라이치킨? 반반. 대학 졸업했죠. 졸업장을 안 찾아왔어요, 아직. 찾으러 오라 그랬는데. 대학 교수님만 맹신 안 해도 되냐고요? 뭐라 그러는데요? 코로나 끌려고 공연하고 골로가 모텔 해주세요? 골로가 모텔만 하시겠어요? 다 하지.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제일 좋아하는 조던? 원. Only one. 나머지는 조던 아님. 4. 그나마. 그냥 졸업장 찾아서 뭐예요, 그거. 민트초코 그냥 먹을 수 있다니까요. 남의 눈에 관심 좀 끄세요, 여러분. 네? 졸업장 안 찾아간 거 얼마나 됐냐고요? 몇 살 때? 언제지, 그때가? 17년도 졸업했나? 내가 18년 졸업했나? 18년 졸업한 것 같은데? 귤 껍질 눈에 대고 꾹 누르면 눈이 시원해져요. 농약 들어가지 않을까요? 귤 종류 중에 뭐 제일 좋아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학업이랑 음악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그냥 출석만 열심히 했더니 그냥 3.0 정도 나오던데요? 범고래 하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그리고 미드를 좋아해요, 하이보다. 저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되게 제일 자주 신는 거는 섀도우 하이. 귤락 안 되고 그냥 드시나요? 이거 뭐하러 때 그냥 먹는 거지. 큰 귤 대 작은 귤? 중간 귤. 영문학과요? 재미없었어요. 축구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 안성탕면 혹은 진라면. 미드 근본 아닌데? 강백호가 신었던 것도 미드였어요. 내가 미드를 신던 뭐 하이를 신던 뭔 상관이야. 전 미드가 좋더라고요. 오른쪽 눈 감고 왼쪽으로 진순이, 진매? 진순이도 나름 좋아하고 진매를 근데 더 그냥 평소엔 진매 먹자. 아니요, 저 그렇게 조던 목 안 매요. 그냥 제일 싼 거 중에 색깔 비인기 조던 색깔 예쁜 거 좋아해요. 피어싱 뚫으실 생각 있나요? 아니요. 대학 꼭 가야 되나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가도 돼. 떡볶이 개 좋아해요. 그걸 왜 속아? 어떤 병신이냐고 속아 그걸. 병신들 그냥 귀여운 척 한번 해보려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하는 거야. 그거 다 속아주는 거야. 해리포터 언제 할 거예요? Not now. 하단 할 적 때 86kg. 엽떡? 기본 맛이 조금 매웠었나? 근데 기본 맛도 먹을만 하긴 했는데 덜 매운 맛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고. 대학 때 조별과제요? 제가 조별과제를 했는데요. 국제지역학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뭐지? 근데
저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냥 제가 조장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근데 갔는데 패션 디자인 학과 남성 두 명과 국문학과 국지학과 여성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이제 여성 측에서 저 다섯 명이 조였는데 여성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쪽 패디과 남자들 너무 일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패디과 남자들도 저한테 DM해서 조장님 저쪽 여자들 자료조사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아니 씨야 어쩌라고. 그래서 단톡방을 이쪽 단톡방 저쪽 단톡방 따로 사주고 되게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했는데 아 그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괜히 싸움 만들면 내 점수도 줬달까봐 그런 적이 있었고 여자들이랑 단톡방 남자들이랑 단톡방 따로 만들고 그 조 단톡방은 씨발 아무 말도 안 함 아무도. 그러고 그런 적도 있었고 마지막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저는 이제 조장하고 사람들이 안 하려는 걸 좀 해버려요. 그냥 보통 조 한다고 아 보통 조별 과제를 PPT 저 뭐야 발표해라 이러면은 다들 발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알죠? 자 지금부터 역할 분담하면 이쪽에 있는 여학생들이 저 자료조사 할게요 저 자료조사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빨리 하려고 눈치 게임 존나 한단 말이야. 저 자료조사해요 이런단 말이야. 제가 먼저 제가 자료조사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랬었는데 그때 그 제가 그냥 저는 그런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중에서 발표하실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겠죠 그냥 제가 할게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대신에 내가 발표할 테니까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랬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냥 발표만 하겠다 알겠대. 그래서 지들끼리 막 하고 나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발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발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어떤 여자애 한 명 전화 온 거야. 여보세요? 봤더니 저기요 저희 이번 발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막 이질 하는 거임. 원래 몇 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분명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빼고 안 한다 할까요 발표? 이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막 이질하래. 아니 씨발 그래서 내가 발표만 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지. 저거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발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안 한다 그래서 내가 한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랄하냐 이랬더니 저 자기 점수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아 제가 책임질게요 이랬지. 그리고 내가 했는데 교수님이 일어나갖고 기립박수 쳤음. 나는 발표를 존나 잘하는 사람이야. 니들이 보면 알겠지만 난 발표를 존나 잘하는 사람 타고났어 발표에. 내가 강남대 스티브 잡스임. 나 파워포인트 왕자야 거의. 난 자료 그냥 한번 보고 나가갖고 그냥 매끄럽게 말만 하면 교수들이 개좋아. 근데 괜히 지랄하는 거임. 괜히 지랄하는 애들이 있어. 지는 뭐 PPT도 만드는 것 같고 뭐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나는 교수님하고 아이컨택 존나 하면서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나 물어보고 교수님이 나는 이런 것 같네 그러면은 아주 놀랍게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지 않습니다. 쇼맨십 존나 쩔어 나는. 니네 보면 알잖아. 지금 왜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니가 150명이나 내 말을 듣고 있겠어. 응? 내가 라방에 재능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끝나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음료수 주면서. 나 안 마시고 그냥 갔어. 아 진짜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를 주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나 그냥 나갔어. 아 네 안 먹을게요 이렇게 하고. 네 고생하세요 이러고 나갔어. 왜 시비를 거는지 난 알 수가 없더라고 씨발. 저 발표 존나 잘하죠. 오늘 뭐 때문에 서류에 다 할 시간 있냐고요? 뮤직비디오 회의 뭐 트랙 같은 것도 그렇고 앨범 관련된 거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존나 싫어요 진짜로.
아, 저는 진짜 그런 거 존나 싫어요. 아니, 지가 약속을 해놓고 나서 왜 나중에 다른 말을 해? 뮤비 찍어야지, 영상 한, 아, 얘들아, 음악 만드는데 영상 찍어야지. 나도 형참할게. 그냥, 아, 니 같은 애가 하면 비호감 되는 거고, 내가 해야 족간진 거야. 장기자랑 랩 해본 적 있냐고요? 없죠. 저는 대학 가가지고 한 건데. 뭐, 여러분, 권투 선수한테, 권투 좀 구경시켜줘. 장기자랑 권투 좀 보여줘. 이러면 해요? 안 돼. 너 뒤져.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권투 보여주면 너 죽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프로 래퍼는 돈을 줘야 하지. 씨, 어디 갖고. 장기자랑, 자, 시작 이런다고 할 것 같냐? 안 하지. 말 잘하는 방법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새로 놔달라 그래야 돼요. 트윗이 이러면 안 정했어요. 돈 내놔. 제가 옛날에 무슨 책을 한번 봤는데 그 힙합 관련된 책이 군대에 있어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래퍼는 누가 어느 상황에서는 랩을 시켜도 라임을 할 수 있어야 된대. 족가고 있네. 아, 처음에는 오 이랬지. 오 이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 뒤에 달려있는 꽃인형이요? 저 선물 받았어요. 팬한테 선물 받아서 걸어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냥 힙합 좋아해가지고 산 거겠죠? 안 한다고 했더니 무슨 지금 해봐요, 저 병신은. 랩 레슨 받는 사람이 랩에 진짜 소질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얘기하죠. 내가 널 못 가르치겠다. 전 그 사람한테 재능 없다고는 말 안 해요. 내가 못 가르치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을. 뷰레인은 하얀색 다 떼고 먹으라고? 내가 왜? 이게 개맛있는 건데. 단단한 귤, 물렁한 귤 중에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단단한 귤. 껍데기 그 귤의 얇은 껍데기가 두꺼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별로 안 달아요. What? 살면서 가장 큰 일탈? 화장실 일탈? 일탈? 일탈이 뭘까? 일상 탈출 아니야? 일탈을 어떤 범위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탈. 정해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벗어남. 일탈. 저 일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일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MBTI ENTJ야. ENTJ하고 ESTJ가 1% 이 저걸로 뭐 며칠에 한 번씩 기분 따라 바뀌더라고요. 아니 저는 일탈이 진짜 이거 산 거가 좀 일탈인가 생각해보면? 저 원래 차 살라 그랬는데 올해 주차장을 집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못 쓰... 그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쓰게 해주신다 그러더니
지금은 자기 아들내미가 쓰고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시계를 하나 사야겠다, 이러고 산 거예요. 일탈이지. 나는 원래 그런 행위를 안 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샀냐면, 이거 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뭐 삶에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게 삶에 필요할까요? 이게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운전면허 없어요. 근데 운전면허 아직 없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내 인생이 뭐 큰 건가? 별로 안 크거든요, 내 인생에. 나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아, 뭘 차를 못 살려고 그래. 그냥 진짜 맞춰갖고 살라 그랬지. 나 차 별 욕심 없어.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내가 20대를 돌아봤을 때, 저 이제 서른이잖아요, 올해. 근데 20대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나 잘했나? 나 잘했어? 현재야, 너 20대 돌아봤을 때도 잘했냐? 라고 했을 때, 저 그걸 좀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내가 20대, 은근슬쩍 자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놓고 자랑하는 거야. 병신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20대를 뭐를 보냈나, 어떤 모습으로 보냈나라고 했을 때 진짜 치열하게 잘 보냈다. 나 남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맞섰고, 남들이 나 병신이라고 했어도 내가 그거 아니라고 믿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밀고 갔고, 남들이 그런 앨범 내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옳다고 해갖고 닥치고 그냥 내가 돈 줬으니까 비트나 찍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이루고 그거를 위해서 싸우면서 살았는데, 나 잘했나라고 했을 때 잘했더라고. 야, 소현주 잘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럼 그러면은 그걸 뭔가 평생 기억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그래, 샀어요. 그냥 그래, 그럼 그 정도 했으면 살만하다 샀죠. 이거는 내 20대 기록이자 내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다는 증명이자 내가 래퍼로서 살아남았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하는 방식 안택하고도 내가 이런 거 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증명한 거예요. 난 나한테 남들이 얘기하는 무슨 히트곡 있어? 그래서 씨발 뭐 대표곡이 있어? 뭐 이 지랄 존나 하는데, 나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 병신 같은 애들한테 수요를 안 주고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 뭐 목걸이를 자꾸 보여달래. 야, 됐냐? 이거 뒤에 큐빅 있는데 오늘 이게 하나가 빠진 걸 알아채서 뒤로 돌려 했어. 내가 원래 이렇게도 자주 차거든. 블링블링하게 차기 싫은 날은 이렇게 차거든. 10대, 20대 때 못했던 거 후회한 거야? 아니요. 20대 롤렉스, 30대 파테필리, 40대 리처드밀 사자. 리처드밀이 왜 더 위에요? 파테필리 존나 짱인데. 리처드밀은 그 근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오버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어떤 장난감이지. 블링블링. 30대 목표요? 그냥 똑같아요, 언제나. 저 사실 삶의 목표가 뭐냐? 음악가로서는 일생에 남을 명반이겠죠. 음악가로서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예수님 닮아지기겠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겠죠. 아재 개그 좋아하냐고요? 아, 별로 안 좋아해요. 40대 뭐라고 있을 거 같냐고요? 음악을 만들고 있겠죠?
존경받고 있겠죠. You need to wear singer ear. 모태신앙이신가요? 아 씨발 왜 자꾸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5,500번은 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네 이러면 뭐 아 이러고 말 거잖아요. 아 포카칩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 릴보이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릴보이 원투시타인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뭔 까까 얘기를 이렇게 씨. 목이 망가지거나 해서 랩 못하게 된다면 뭐하고 사실 거네. 비트메이킹? 목이 망가져서 랩을 못하게 되면 비트메이킹도 비트메이킹이지만 그렇게 되면 책을 쓰고 싶지 않을까요? 글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씨 과자 얘기 그만해 씨. 아 짜증나 죽겠네. 예수님 닮는다는 거요?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 닮은 삶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평생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공격당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바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른 삶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 정권에서 반역자예요. 반역자 역적이에요. 역적. 근데 여러분 그런 삶 사는 사람 있으면 인스타에 가갖고 욕하잖아요. 여론에 반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험난하게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추악한 그런 걸로. 여러분 만약에 조두순 씨가 그러다 갑자기 죽어요. 정말 추악한 사람이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의 그 취급당하면서도 죽는 건데 그런 삶?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거 아가페라고 하는데 저 뭐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거 왜냐면은 오해가 너무 있을 수 있는 말이라서.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은 모두가 되기 원치 않는 삶이에요. 모두가 하기 원치 않는 삶.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다고 말만 함. 예수님 닮는 삶 살고 싶어요. 그래놓고 나서 너 그럼 저기 나가서 아니요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너 동성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봐. 욕먹겠지? 나 지금 이 얘기하고 나면 또 막 트위터에서 노는 친구들 이런 거 예민해갖고 나 싫어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믿어. 동성애 죄야. 근데 혼 외 정사하는 거 죄야. 자위행위하는 거 죄야. 거짓말하는 거 죄야. 다 죄야. 똑같은 죄야. 근데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순 없어. 죄야. 뭐 얘기하고 나면 또 트위터에서 지랄해. 손신바 개 병신 같은 마초새 꼴마초 새끼는 동성애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힙겔에선 욕해. 저 새끼는 똑똑한 척하는데 책 좀 읽어야 돼. 힙합밸리에선 욕해. 손신바는 항상 경솔하네요. 뭐가 경솔한진 얘기 안 해. 당신이 만약에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당신 그렇게 안전한 삶 살려고 크리스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도 미움 안 받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고난을 일부러라도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고난 다 피하고 편하게 공무원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아무도 나 안 싫어하고 남들 싫어하는 소리 다 속으로 속으로 맨날 삼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 크리스천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욕 먹어도 옳은 소리 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래 나한테 너 때문에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같은 새끼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성경에 정반대에 있는 거야. 근데 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로 나보고 너 같은 새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말래. BY가 크리스천이어야지. 손신반은 크리스천이면 안 돼. 악마 숭배자여야 돼. 걔네 눈에는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해. 씨발 나는 무서워 죽겠어. 야 나는 무서워 죽겠더라. 하늘에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내 인생 개 좆대도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죽으라 이거야. 네 인생 개 좆대도 땅바닥에 묻혀서 죽으라는 거야. 너 나를 위해서 개 털려도 세상 사람들이 네 인스타그램 와갖고 4천명 5천명에서 너한테 욕해도 땅바닥에 남들이 다 짓밟고 지나가는 미랄로 썩을 수 있겠냐? 그러면 네 뒤에 꽃피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밟힐 수 있겠냐 남들한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조리돌림 당하면서요, 벌거벗고 조리돌림 당하면서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가지고요 자빠지면서, 그리고 로마 군병이 내 옆구리로 내 심장을 물로 꿰뚫어가지고 피와 물이 줄줄 흐르면서 죽었어요. 예수님 너한테 그런 삶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요? 나는 씨발 무섭더라고. 나는 무서워 죽겠더라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멜로디가 감미로우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런 거 부를 때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이렇게 안 살고 있으면 당신 가고 있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교회 놀이하러 다니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터디 잡혀가지고 누구랑 토익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대상이 어차피 당신이 진짜로 크리스천의 삶 살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 그냥 토익 공부하는 것보다 쓸모없어요. 탈무드를 읽어라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럴 거면은 만화 동아리 사람들하고 재미라도 있어라.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욕 먹고 있어야지. 시인대 인간함과 비교하니? 뭐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데요? 넌 그렇게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럴 수 없어. 너네는 그럴 수 없어. 인간이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네 삶을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무슨 신인데 인간하고 비교하니? 신인데 인간하고 비교하냐고?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 악세사리로 쓰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게 두렵더라고 최근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씨발 나 못하겠는데. 존나 무서운데 진짜로. 여러분 제가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제가 페미니스트들 개지랄 떨 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했을 때 나보고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국힙 원탑 이 지랄에 나한테. 내가 그때 너무 두려운 거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말하는데 힘이 생겼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글 쓰잖아요. 다른 학고 래퍼들 나하고 딱 비슷한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인스타에다 글 쓰면 안 퍼가는데 내가 글 쓰면 막 퍼가더라고.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국힙 원탑 막 이지랄해. 농담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농담으로 나한테 그 타이틀을 주더라. 내가 그랬어. 음악으로 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나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딱 잡고, 여러분 지금 뭐 손신바 떡상 가자 막 이러는데 신바자들이 떡상 가자 막 이래. 내가 그때 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지가 생각하는 거고 정반대인 거 내가 한 개만 얘기하면은 그때 나한테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 다 뒤집어 씌울 거라고. 다 뒤집어 씌울 거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때 당시 5천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 머리만 썼어. 남자만 사람으로 셌어요. 인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가정에 3명 4명이라고 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배고픔에서 꺼내줄 수 있을 거라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왕이 되달라 그랬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래.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 여기에 왕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여러분 강도 살인범을 살려주고 예수님 죽이자고 했다니까. 내 말 안 들어줬으니까. 왕이라며 어제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 근데 명절이라서 한 명 특사로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 죽인 새끼 풀어주고 쟤 죽여주세요. 우리한테 밥 안 준대요. 나한테 뭐라 그러디? 나한테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뭐 뒤에 숨어가지고 댓글로 욕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누명 씌웠죠? 내가 그거 나 그거 예상하고 있었고 내 팬들은 다 알더라고. 신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됐네 이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근데 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와 진짜 알고 있는데도 와 그렇게 충격이 돼. 사람들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게. 내가 했대. 내가 디플로우 형 편 들었다는 이유로 나를 별의별 걸로 나를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와, 나 충격적이더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인스타 DM으로 나한테 욕을 존나 하고 있어. 누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로. 정신 차리는데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와, 뭐라는 거야? 그날 내가 이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 먹고 잤어요. 네, 그러더니 무슨 나보고 디플로우 편 안 들었다고. 아, 디플로우 욕 안 했다고. 나를 막 건들고 그렇게 만들더라고 나를. 야 근데 그러고 나서 걔네 막 그러잖아 나한테. 여러분 막 나한테 그래. DM으로 댓글로 막 나한테 뭐 리얼한 척은 다 하더니 남 욕을 존나 하고 다니고 씨발 나란 증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란 증거 하나도 없어. 그냥 끼워 맞추기야. 왜냐 광역대역 IP니까 존나 많아 그 IP를 쓰는 사람이. 걔네가 한 말 중에 내가 했을 법한 내가 했으면 좋겠는 말 다 모아가지고 나래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는데 나래. 근데 내가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한테 너 와이파이 기계 뭔지 인증하래.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는 와이파이 기계 KT 여기 KT 인증했는데 이번에 무슨 뭐 네가 와이파이 네 명의로 돼 있는 거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냈는지 언제 이사했는지 그 댓글들이 글 쓴 시간에 나가갖고 신용카드 쓴 거 내역 이런 걸 공개하래. 미친 새끼들 아니냐? 그것만 공개하면 믿어준대. 그것만 공개하면 날 믿어준대. 그것만 공개하면은 믿어줄게 이래 나를. 근데 내가 여태껏 야 네가 와이파이만 공개하라며 네가 뭐 저것만 공개하라며 뭐 나한테 자기가 한 거 같다고 DM 한 것만 공개하라며 뭐 한 거 공개하라며 공개했어. 근데 나한테 별의별 개인 정보들을 공개하래. 네 IP 공개하래. 야 씨발 나 광역대역 IP 하나 가지고도 나라고 특정하는 새끼들이 내 진짜 IP 공개하면 참 별걸 다 찾아나겠지, 그지? 예를 들면 봐봐. 제가 예전에 쿤디판다랑 제가 담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여기 근처에 마사지 샵을 가가지고 쿤디판다랑 둘이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 새끼들이 내 IP 갖다 그런 걸 찾아냈다 치자고. 뭐라 그러겠냐? 성매매했다고 지랄할 거 아니야, 나한테.
이 새끼 깨끗한 척 해놓고 나서 성매매했다고 성매매하는 새끼네. 마사지방 갔네 이럴 거 아니야. 마사지샵 간 거 같지고. 내 IP를 근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된대 그러면.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랬더니 예전하고 반응이 다르네요. 역시. 그러니까 본인이래 그게. 아니 씨발 뭘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해줘야지 나한테. 그러니까 걔네 그럴 놈들이라니까. 나랑 같은 와이파이 쓰는 새끼들 글 다 모아가지고 나라고 하고 자빠졌는데. 그 정도 씹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신앙적인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부모님하고 전화, 엄마하고 전화하고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또 올릴 거고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또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에게 저는 저 가늠하는 사람처럼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저는 이렇게 금식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마음 안에 네가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와 저 여자 섹시하다 저 여자랑 한번 자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넌 이미 마음속으로 남하고 바람 피운 것이다. 네가 속으로 아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했으면 넌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만 먹었든 진짜로 했든 똑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나는 다른 래퍼 뒷담화 깐 적 없느냐?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긴 해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뒷담화 깠던 사람 만나가지고 살갑게 하면서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 뒤통수 안 치고 전 싫은 티를 내요. 내가 싫어하는 래퍼면 아예 인사합니다 그냥 돌아가고. 제가 싫어하는 래퍼 저희 작업실에 온다 그러잖아요. 저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아요. 일 때문에 누구랑 만나잖아요. 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적 있냐라고 했을 때 양심이 찔리더라고. 아, 내가 싫어하는 래퍼들 욕한 적 많은데. 싫어하는 래퍼들 욕한 적 많은데. 속으로 존나 병신 같다고 생각한 적 많은데. 그렇게 말한 적도 많은데. 쿤디판다한테 내가 아, 이 새끼 존나 병신 같지 않냐? 라고 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저게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씨와 예수님 보기엔 똑같은 거 아니야. 저게 내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을 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이 똑같은 거잖아. 예수님 보시게. 그러고 나니까 나 이 욕 먹어도 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에. 남들이 나라고 지랄해도 나 거기서 할 말 없겠구나. 왜냐? 나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나 똑같은 죄 지은 거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넌 이미 속으로 가늠한 자고 속으로 살인한 자고 넌 이미 다른 래퍼들 욕한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양심에 찔리더라고. 아니 그건 좀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 아, 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왜 한 수 접었냐고? 왜 한 수 접었냐고?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내 중심 똑같이, 나는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 110.12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야. 어렵죠, 여러분. 신앙이 쉽겠어요? 그 기준이 씨발 에이 막 이래. 그건 네 기준이고.
네가 더 선하냐 예수님보다? 네가 더 선하냐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너네 예수님 선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아니, 안 믿는 어떤 사람들도 전부 인정하잖아. 4대 성인이라며. 응? 4대 성인이라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너 이미 똑같다. 마음만 먹은 것만으로. 그래서 내가 뒤 돌아서야 되겠더라고. 나 저 욕 먹어도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리고 신앙은요, 여러분. 그걸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옳다는 걸 인정해야지. 막 이래 그러면은 무슨, 그거는 2000년 전에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고 회개를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죄에서 뒤 돌아서서 죄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안 먹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 뒤로는 내가 어떤 래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안 그러려고 계속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떤 필요에 의한 그런 거 아니고서 내가 막 그렇게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또 무슨 신앙 핑계 대면서 씨가 거짓말하네 막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양심상 이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신발은 이제 커리어 끝났네. 저러고 어떻게 하냐 막 이래. 그리고 막 도넛맨형 이런 사람들 옛날에 저하고 싸웠으니까 그걸 뭐 저 것처럼 막 비꼬 오더라고요. 그 형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저도 그냥 깠으니까 한번. 근데 내 삶에서 변하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는 그 뒤에 이런저런 일들을 되게 제가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저한테 더 큰 복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저는 그 이후로 돈 되게 많이 되는 계약들 많이 따냈고 저는 그 뒤에 돈 되게 많이 되는 작업들 지금 끝내가지고 오늘은 되게 큰 기획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가사 써가지고 팔았는데 그거 가사 너무 좋다고 다음에 또 작업하자고. 나보고 신에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더 잘 되더라고요. 나보고 신에서 이제 매장 당할 거라는데 나는 내 인생 더 잘 풀리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막 그래요. 손신바가 돈 번다고 진짜 구라를 쳐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내가 구라를 치면 야 구라라고 믿어도 돼. 괜찮아. 여러분 구라를 쳐도 아 구라라고 믿어도 돼요. 근데 나는 이 구라 치려고 그러면 내가 시계를 샀니? 그래 나는 망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망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는 길 지키시더라고. 나보고 망했고 신에서 쟤는 왕따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음악 못할 거라고 지랄하던 사람도 존나 많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단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막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막 나한테 그래. 그거 딱 봐도 니 아니고 그리고 니면 씨발 뭐 어떠냐고 이래 나한테. 나는 오히려 그 뒤로 내 팬들 훨씬 많이 늘었잖아. 지금 라이브 방송 지금 존나 많이 보고 있잖아. 나 믿기지가 않아.
120명? 여러분, 120명이요. 120명, 남들이 보면 막 족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120명밖에 안 보는 거 왜 하냐 이러는데, 여러분, 라이브 방송 켜면은, 내가 방구석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거의 고등학교 한, 막, 학년의 반 정도가 내 걸 보려고 딱 본다고 생각해봐. 야. 120명이 이 시간에 내 얘기 들으려고 켜. 여전에 30명이었다고. 난 30명도 충분했어. 6명이었어. 재작년에만 해도 6명. 이 시간에 키면 12명씩 봤어. 11명, 12명. 근데 지금 그 10배야. 근데 이거 보고 나보고 씨발 뭐 학고라고? 야, 나는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가 무슨 얘기 하려 그러면은 지금 이 125명의 사람에게 내가 10분의 1만 영향을 줘도 10%만 영향을 줘도 10명의 인생에 뭔가의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야, 사람 10명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가? 한 달에 10명이어도 그거 존나 감사한 거지. 10명도 안 봤어.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나는 신에서 망했다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보고 랩 못한다고 까는 애들 보면 형 음악 하나도 안 들어봤대. 그래? 난 알고 있었어. 나를 들어봤으면 나를 그럴 수가 없고, 나를 들여다봤으면 나를 병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나 망했다는 소리 있잖아. 여러분, 저하고 쇼미더머니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망했다고 씨바 한 8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나보고 망했다며 하이라이트랑 척 졌으면 넌 신인이니까 X대때문에 이제 오엔하고 디스전 했으니까 너 이제 X대때문에 허클베리피한테 디스전 했으니까 은퇴해야 된다며 뭐 무슨 X같은 IP가 나니까 이제는 씬에서 왕따라며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 나보고 저렇게 부정적인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대. 저렇게 부정적이고 진지충인 새끼하고 얘기하면 안 된대. 존나 피곤하대. 나보고. 야, 근데 내 라이브 방송만큼 네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고. 단 한 번도 나는 본 적 없어. 그런 라이브 방송 본 적 없어.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세요. 항상 행복한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 항상 행복한 생각만 하시고, 우리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다 땅바닥부터 존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해낼 수 없어요. 모두가 돈을 벌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돈을 벌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족가세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은 너한테 아무것도, 너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긍정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내가 맨날 화내도 나 언제 한 번 안 즐거운 적 있었냐? 내가 맨날 화내고 그래도 내가 너네들한테 아이씨 이렇게 해도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 본 적 있었냐, 너네? QM형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요. QM형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요. 긍정의 힘? 지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긍정, 행복, 그거, 그냥 아가리로 외친다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지하게 맞서야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 나는 존나게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내 이름도 내 본명도 모르는 래퍼 형들, 족도 아닌 새끼들이 앨범 이제 거의 음악으로서의 그냥 래퍼로서의 커리어 다 끝장난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희들 그만 좀 싸워 막 이지랄해.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형으로 웃고 그냥 넘어가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가 그래서 지금 끝장난 거야. 긍정 긍정 행복 행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너 행복하고 너 긍정적이란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여러분. 폭삭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돼지 돼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니까 걔네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나는 지금 역사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가 언제부터 뭐 관심 받아본 적도 없는 주제에 이지랄 할 수도 있어요. 니네가 날 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역사에 걷고 있다는 뜻이야. 진짜 역사의 뒤안길로 간 새끼들은 언급도 안 돼. 저는 그냥 확신을 해요. 확신.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안 믿는다고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자기 적이 누군지 선택도 못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적이 없는 사람 저는 안 믿어요. 적이 없다고? 적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적인 걸 수도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소리 존나요 늙은이들이. 걔네가 그래서 그냥 늙어버린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올바른 주관이 있으면은 그 정반대에 있는 것과 그 정반대에 있는 것들과 맞서야지 그게 적이, 그게 그 사람이 똑바로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주관이 없이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사는 새끼들한테 무슨 야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주관이 있어요 그 새끼한테. 무슨 영향력이 생겨요. 어차피 남들이 자기 안 미워할 말만 골라서 하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페미니스트들이 날 미워하면은 나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짐작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씨발 맨날 갔다가 죄송합니다 지랄해버리고. 네가 잘못한 거 없으면 사과하지마 이 개 씨발 래퍼 병신 새끼들아. 네가 잘못한 거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지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적 많이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카라고 하세요. 네가 올바르게 가고 있으면 적이 있어요. 니네는 왜 텔레비전에서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도 정의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악당이 맞서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항상 악당이 그 사람을 막는데, 왜 니네 삶에서는 주인공이 안 되려고 하냐 씨발. NPC로 살려고 하냐 왜. 어려서부터 그런 만화 보면서 열광해놓고 왜 애새끼들 사는 꼬라지는 그러냐고. 여러분, 자기가 추구하는 정의가 있으면은 그 반대가 있어야 돼요. 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로. 그런 새끼들이 마음까지 늙은 새끼들이에요. 마음까지 늙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이 젊음 뺏기지 마세요. 영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디 갭 그냥 어 저기 어디 그냥 뭐 그냥 뭐 뭐 자기 혼자 건사할 정도 있으면은 그냥 된 거다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 잃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꽤 괜찮아 보이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적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고요? 인권이란 말로 개 족가는 소리 하는 새끼들, 뭐 힙합이 자유니 뭐냐 하면서 씨발 여기 있는 룰 다 망치는 새끼들. 유튜브에 어차피 누가 올려주실 거예요. 선한 것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는 그 사람들하고 적이지. 인권이라는 말로 죄인 거 전부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낙태? 씨바야 낙태? 내 인권이 세포보다 중요해요? 그거 생명이야. 이러면 또 어, 낙태는 뭐 어쩌고 이래. 우리 크루에서도 내 말에 동의 안 하는 새끼들 많어. 낙태? 낙태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피, 그럼 피임을 해, 이 씨발년아. 그럼 피임을 해, 애를 죽이지 말고. 낙태죄가 없어져갖고 무슨 인권으로 나아갔어? 그 죽은 애기들 그 시체 쪼가리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냐? 그거 보고도 니네 그 앞에 두고도 이건 살인이 아니고 그냥 세포를 죽이고 내 인권을 위한 너는 세련된 여자가 된 거 같냐? 네 자궁 다 긁어내서 네가 세련된 거냐? 생명을 죽여놓고 나서 인권? 이러면 또 힙합엘리에서 마라돈나 뭐 일단 이렇게 씨발년들이 족가는 소리를 해요. 저런 새끼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법으로 막아야 된대. 누가 누굴 차별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차별하고 있는데. 제가 네오크리스천에서 여러분 네오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제가 네오크리스천이라는 앨범에서 동성애나 교회 내부의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오크리스천이 새롭지 않대요. 이 씨발 네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병신같은 평론가 새끼들아. 대가리는 PC로 떡칠돼가지고 족같은 공산당한테 씨발 너희는 그냥 그 사회주의 한갈래에 그냥 대가리가 묶인 거야. 그리고 네오크리스천에서 내가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신기독인이 아니래. 왜 그걸 네가 정하냐고 이 씨발 펜떼새끼야. 응? 힙합 엘리에 글 쓰시는 분들 그 중에서 리뷰한다는 새끼들은 왜 하나같이 그쪽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글 쓰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시작해. 손신바가 하는 여혐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지만 중립적으로 리뷰를 해보겠다. 중립? 족가고 자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욕질이야? 나가 그러면 씨발려나. 왜 쳐보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냐? 꺼지면 되잖아. 어? 적어도 프로필 사진 얼굴 달고 와서 지랄해. 그러면 라이브 방송 연결해갖고 네 얼굴 보고 얘기해줄 테니까. 유령 계정으로 아가리만 털지 말고 이 족도 비겁한 새끼야. 여러분 내가 이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소리 하잖아요. 내가 이 소리 하면요. 트위터에 누가 퍼날르고 손신바 또 한남 발언한다 이 지랄하면서 여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애들 죽는 게 세포가 죽는 게 중요하냐? 그럼 씨발 피임을 해. 그런 애들 특 임신할 일 없음. 여러분 낙태죄 어쩌고 지랄하면서 시위하는 애들 있잖아요. 임신할 일 없어요 평생. 그런 애들이 어쩌다가 임신하잖아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내 인권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유아 살해권이 얼마나 많았어요 작년에만 해도. 애 새끼 죽여가지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 위에 앉아갖고 술을 처마셨대요. 돼지 같은 년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애들이 낙태죄만 있었으면, 낙태죄만 아니었으면은 내 애기 뱃속에서 찢어 죽여가지고 내가 이 꼴 안 봤지. 그게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씨발 인권운동이야. 이 족같은 살인마녀들아. 애기를 씨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애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애기를 죽여서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술을 처마시고, 애기를 죽여서 서랍장에 넣어놨다 아빠한테 걸리고. 난자들이 콘돔 끼면 되잖아. 씨바 그러면 콘돔을 안 끼면 섹스를 하지 마. 거부해. 니네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야 일로 와봐. 너 라이브 방송하자 나랑. 너 라이브 방송 나랑 1대1로 대화 좀 하자. 콘돔 안 끼면 섹스 안 한다 그래. 노콘 노섹 몰라? 너 나랑 라이브 방송 해보자. 아까부터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받아봐. 나 이런 받는 새끼 본 적이 없어. 한번 보자. 오늘 네가 역대급 받는 놈인지 아닌지. 응? 페미니스트란 년들은 이렇게 단 한 번도 나한테 1대1로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떴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없으시답니다. 응? 인생이 비겁한 개 씨바 병신 같은. 아유. 남자도 콘돔 끼면 되잖아. 콘돔 안 끼면 섹스 안 한다고 하세요. 근데도 섹스 하려고 그러면 강간으로 신고하세요. 응? 좋다고 섹스 해놓고 나중에 강간이라고 신고하지 마시고요. 꽃뱀이 존재하지를 않아? 작년에만 해도 무고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작년에만 해도 무고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 어? 무고로 자살한 사람보다 강간당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나는 그 강간이란 것도 이제 니네 때문에 못 믿겠어. 여러분,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남성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의 인권은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성의 인권을 외치면서 돈 빼먹는 새끼들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는 애들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니네가 외치는 건 나한테 돈을 달라지 여성 인권이 나아지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 윤미향이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돈 타먹고 한 푼도 안 줬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연대해서 마리몬드 이런 거 사면서 나도 마리몬드 샀어요. 여러분 마리몬드 뭔지 아세요? 저 마리몬드 거기 매장 가가지고 샀어요. 저 쓰지도 않는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 간다 그래서.
근데 마리몬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랄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했다는 정의연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 할머니들 돈한 푼도 안 주고 할머니들 생신 명분으로 모여갖고 회식하죠. 할머니 안 계신 데서. 근데 그런 사람을 당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인권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마리몬드라고 기부하는 데 있어요. 그 기부한 돈이 어디로 갔나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한 돈 어디 갔냐고요? 그돈 어디 갔냐고요, 다. 그돈 어디 갔는데? 여러분, 근데 왜 여성단체에서는 정의연을 공격하지 않나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피해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 뒤통수 쳐먹은 윤미향은 왜 여성단체에서 지랄 안 하나요? 여성이라서요? 여러분, 그돈다 어디 갔어요? 정의연에서 걷어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금들 다 어디 갔어요? 할머니들은 받은 적이 없대요. 할머니들이 걔네들 악마래요. 악마 같은 년들이래요. 근데 왜 여성단체는 그걸 공격 안 하나요? 가장 약한 노약자 할머니들이 거기다가 위안부들이 공격받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로남불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걔네는 무슨. 여러분, 그돈다 어디 갔어요? 나는 이러고 나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퍼가가지고요. 니 인권이냐, 니 자궁이냐 지랄하면서 이제 며칠 안으로 트위터에서 나 조리 돌림할 거고, 내 인스타그램에다 나한테 씨발 욕박을 거라고. 이제 여러분, 마리몬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몬드가 기부한 그 단체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마리몬드가 어디 기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대.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개의 시장들이 성추문으로 자살하거나 잠적을 탔습니다. 근데 왜 여성단체는 그런 사람들을 안 건드나요? 네? 왜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건들고, 왜그 사람들 한테 피해받은 여성들 편을 안 드나요? 네?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성추행해가지고 그거 고소당했다니까 자살했어요. 한 명은 잠적하고. 왜 여성단체에서 그 피해자는 건들지 않는 건가요? 아, 그 피해자는 왜안 도와주나요? 박원순 욕먹는다고요? 내가 봤을 때안 그렇던데. 박원순보다 내가 더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여성단체에서. 물론 걔네도 고소 먹었지만. 여러분, 니편내 편이에요, 애초에 그 사람들. 여러분, 니편내 편이에요, 니편내 편. 그냥 걔네는 우리 당이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여성 인권이라는 걸 집어든 거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미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식민 뭐 어쩌고 지랄하면서 뭐 일본 탓하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왜 정치에 관심 없는 애들이 민주당은 좋은 당, 한국당은 나쁜 당 이렇게 왜 정했을까요? 미디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 예술가들, 영화 감독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근혜 때 무슨 블랙리스트를 해서 어? 이명박근혜 때 무슨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핍박을 받았다면서요. 영화 감독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뭐야? 영화 감독들이 핍박을 받고 무슨 뭐 가수들이 TV에 못 나오게 됐다면서요. 그쵸? 여러분, 저 요번에 이일 있고 나서요. 네오크리스천 앨범을 냈어요. 근데 잡지사들에서요. 손심반은 안 된대요. 페미니스트들이 잡지를 아니 그 여자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손심반은 안 된대요. 잡지 인터뷰도 안 되고 화보도 잡혀놓은 거다 취소됐어요. 이거는 착한 블랙리스트예요? 이거는 착한 블랙리스트예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손심반은 씨바 한남충이니까? 이거는 좋은 블랙리스트죠, 여러분. 존나 화이트리스트죠. 반대죠. 사실 화이트리스트는 아예 다른 개념이지만. 이거는 왜 나는 그러면은 너무 정당한 거야? 그럼 씨발 여성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다 잘렸어요. 근데 저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회의 때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다는데 어떡하지? 저 이제 앞으로 잡지사에서 저안 넣는다 그러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해야 된다고. 나 빼고 다 해도 상관없다고. 나 빼고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씨발 켜놓고 지랄해서 나 이제 잡지 못한다고? 안 하면 되지, 씨발. 평생 살면서 잡지 화보 안 찍고, 씨발. 못 사는 사람 있잖아. 니네 뭐 잡지 찍어봤어? 지금 여기 있는 새끼 중에 잡지 화보 찍어본 적 있어? 다 살잖아, 근데. 나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저 이제 잡지사, 그 씨발 페미니스트 병신 같은 년들이 나안 써준다고? 저안 해요. 저안 한다고요. 난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옳은 게더 중요해요, 돈 버는 거보다. 이러면 또 구라친다 그러겠지, 증명 못 한다고. 야, 우리 씨발, 우리 그 패션, 이거, 저 뭐야, 옷 입혀주시고 하는 그 코디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신발 저거 좀 못하게 하면 안 되냐고. 저것 때문에 잡지사에서 다 빠꾸 났다고. 근데 BY 존나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아 그거 안 해도 된다고. BY도 안 했어 그래서. 옳은 말 해가지고 그런 거면 안 해도 된다고. 니네 씨발 뭐 힙합이 뭐 어쩌고 이딴 소리 하지도 마 그냥. 힙합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도 마. 남의 소신 존중해 주는 게 바보 짓으로 보이면. 너네는 진짜로 뭐 이러면 대자고 병신 굶어 죽고 싶었고 심바 같은 새끼 감싸다가 뭐 이지랄하면서 글쓸 거야. 씨발 새끼, 니네는 힙합이라는 거 들을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야. 그냥 힙합이 뭔지 모르지? Fuck the police 하면서 경찰들한테 잡혀가던 게 씨발 힙합이야. 근데 돈못 버니까 씨발 이거 얘기하고 돈못 버니까 힙합 아니라고. 야, 이 개새끼들, 니네는 진짜 힙합이 뭔지 알긴 아냐? 그러니까 합작 앨범 냈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기사들 찾아보세요. BY가 앨범 냈다 그러고 내 얘기 뺀거 기사 몇 개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합작 앨범으로 나왔는데 BY가 앨범 냈다고 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언론에서도 그 지랄해요. 내가 정치적 메시지 낸다고 나 전면을 내세울 수가 없다고. 내가 피처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나를.
아니, 아놀 타요, 우리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나온 줄 알아요? 네가 지금 방해받고 핍박받고 있다면 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반대로 네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방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면 그건 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 무슨 쇼미더머니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건 제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이 바꾸라고 했는데 사실관계 확실히 해두자. 내가 바꾸려고 그런 건 아니야. 걔네들 바꾸라고 했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근데 내가 그래서 망했냐고. 내가 망했냐? 가사 좀 그런 게 아니고 음원으로 나와 있는 음악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갑자기. 아니 그 여러분 쇼미더머니 PD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뭐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는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캡처 떠서 돌아다니냐면은 손신바가 자기 쇼미더머니 PD가 좌점이라 자기 떨어뜨렸다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선동해서 돌아다녀요. 033 키드님, 그거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오해 사기 싫어요. 사람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죄송하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저는 여러분, 쇼미더머니, 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쇼미더머니 작가들하고 아직도 연락해요. 그게 그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쌩깐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룰을 지키려고 한 거고.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 그래도 돼요. 나365리터하고 곧 만날 거예요. 그쪽 크루들하고 우리 그 서리하고 만나갖고 맛있는 거 먹고 놀기로 했어요. 그때 친해져가지고. 근데 인데도 나는 힙합 갤러리에서 나 왕따라고 하잖아. 손신만은 씬에서 왕따야. 병신. 근데 나는 성수동 오래 감자탕 빌려준다고. 저는 필요한 만큼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부정할 수 있어요, 나를. 뭐 보냐고요? 카톡 봤어요. 추현명한테 카톡 와가지고 카톡 봤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라. 어머니한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카톡 보내놔라.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시게. 쇼미텐이요? 생각 없어요, 그냥. 바빠요. 내년에 저희 오늘 대자보 회의 했는데 해야 될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신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왜 까이는 건지 나만 모르나? 그거 잘못, 아, 이게 거꾸로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거꾸로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면. 여러분,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너는 기독교인인데 말을 왜 이렇게 빡세게 하냐?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욕을 하냐? 사람이라 그래, 사람이라. 병신이라서, 저도. 여러분, 자기 주관 소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래요. 자기 주관이 좀 있어 보면 자의식 과잉이래. 자의식 과잉이래요, 저한테. 야, 자의식이 과잉돼 있으니까 창작을 해가지고 니는 그걸 받아먹고 있는 거야. 야,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보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138명이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자의식 고갈된 새끼들 거 듣던가. 자의식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여자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거나 듣던가. 자의식이 어딨어?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거 듣던가. 자의식 과잉? 칭찬이에요. 무슨 족가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자의식 과잉이니까 내가 흘려주면 니네 받아나 먹어. 무슨 자의식 과잉이야, 씨발. 자의식 과잉이야, 씨발. 자의식 말라 비틀어진 새끼들 거나 쳐 듣고 있으니까 네가 그 모양인 거야. 자의식이 과잉돼서 뭐 꼴뱅이가 싫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치? 그래서 너랑 나랑 위치가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위치가 있어서? 아니야. 나는 말하고 너는 듣고 있잖아. 나는 말하고 있고 넌 듣고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유명 존나 유명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말하고 있고 넌 듣고 있잖아. 친구야. 자의식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태어나서. 자의식이 좀 과잉되면 어때? 씨발. 안 그래? 옳은 소신이라면 과잉이 아니지.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 옳은 소신이면 과잉 아니라고 하겠지만 님 같은 분들이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옳은 소신이 아닌데 그럼 전 자의식 과잉 이럴 거 아니야. 무슨 씨발 자의식 과잉 환자 뭐 어쩌고 하는데 자의식 과잉 환자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환자고 나는 환자가 아니야. 일상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귤 하나 먹고 시킵시다 여러분. 귤은 못 참지. 디스고에도 그런 가사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허피님하고 오늘도 카톡 오늘도 DM 했어요. 사이 안 좋고 그러지 않아요. 둘 인정해야지. 귤 개맛있어. 셔. 근데 저 신거 좀 좋아해요. 귤이 광고가 있어. 광고 하나. 새콤하죠? 귤한 개만 먹냐고. 전 자다가도 깨서 먹어요, 이렇게. 아, 목말라, 귤 까먹어요. 아, 뭘 목말라, 귤 까서 먹어요. 아이돌 문화 한국 힙합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많이 들어왔죠.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래퍼들 중에서 아이돌처럼 안 하면서 하는 사람 손에 꼽잖아요. 날 자다가 까서 먹어요, 이렇게. 아씨, 목말라, 이렇게. 물가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레모네이드 좋아하냐고요? 아이 뭐 좋아하긴 하는데 잘안 먹죠. 달잖아요 너무. 그 살찔 게 무서워서 안 먹어요. 넷플릭스 후기요? 아 그거 시간 너무 많이 들것 같아요. 뭐가 될거 많잖아요 그런 거. 귤 러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자동차나 향수 광고? 자동차 광고 음악은 나올 수도 있고. 저 이거 그 샀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그거예요. 그 향수 향 여기 오래 가게 하는 거. 귤박스 침대 옆에 있냐고요? 아니 봉투. 가서 어떻게 쓰냐고요? 잘 쓰죠. 존나 잘 쓰죠. 뭔 어떻게 써? 걸출하게 쓴다. 씨발. 귤 칼로리 은근 높대 형. 아뭐 어때? 씨발. 래퍼 팬 계정하는 사람들? 뭐 고맙죠 뭐. 대학부 전체 교회 다녀? 아니요. 손신발 접하고 나서 신화이라는 거 감시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아저 감사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 사시네. 아니요 저 해야 될거 많아가지고. 쿤디랑 안지요? 2014년 겨울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아서 2015년을 지냈죠. 십자 목걸이 패션으로만 차는 건 어떤 생각이시냐고. 무슨 아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다 어떤 사람이 패션으로 차다가 갑자기 거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데 교회나 가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보고. 서로 오래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했었는데 신부님 보고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오 크리스천. 나도 지금 이거 입고 있잖아. 네오 크리스천. 네오 크리스천. 오늘 하필이면 이걸 잠옷으로 입었네. 아니, 옷으로 차고 다닐 수도 있지. 뭘또한대 치고 싶냐? 10만의 앨범곡 들으면서 아트북 제작할 건데 완성된 것들 보내는데 데자부 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저잘 모릅니다. 부모님이랑 신앙적인 얘기 자주 나누죠. 그럼요. 저희 멘토이신데 두 분은 좆밥처럼 살지 말래서 교회 다니는 거 존나 황당하게 말을 다닌다고? 그래. 그렇다고 좆밥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더 좆밥이 아니게 되려고 노력해라. 좆밥아. 질문 오늘 안 받냐고요? 모르겠어요. 아씨, 이러고 오래 있었더니 좀 아프네. 제이제이케이랑 허피쉬 인터뷰에서 네오크리스천 모자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줬어요, 형. 왜냐면 제이제이케이 형은 저의 엄청난 서포터거든요. 아저씨만 자러 가볼게요. 다음 라운드 봬요. 좋아하는 성격 구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즘 최근에는 그건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쭉 교회 다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신앙심이 많이 사라지기도 교회 안 나왔는데 신발 보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가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까진 괜찮아요. 슬슬 노잼이에요. 미안합니다. 재밌어지고 싶은데요. 팔꿈치 여기 베개로 대고 있어서 괜찮아요.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요? 스톤 아일랜드도 좋고요. 거북목요. 칸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슬슬 노잼이었어.
슬슬 도잼이랑 저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존나 뭐 이렇게 NPC로 비트 지는 거예요? 손맛 죽여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I guess so.